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갑자기 팍 더워진 날씨에 맞게 여름 내내 즐기실 수 있는 가성비 여름 반팔 니트들과 곧 죽어도 긴 바지 신 분들을 위한 팬츠들까지 저야 이미 가성비 제품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현명한 소비하시라고 조금 더 한이다 뚜까해오는 컨텐츠. 아무래도 여름 소비는 가성비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픽해본 여름 가성비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우! Stalkers. 먼저 쿨 린넨 라이크 하프 니트입니다. 제가 입고 있어요. 투팩이 3만원대. 이거 티셔츠보다 싸. 이름대로 린넨 라이크. 살짝 매트하면서 건조하게 느껴지는 터치감이 쾌적하고 쫀쫀하게 텐션감도 있는 원단감. 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얇은 두께감에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로운 세미 오버 실루엣입니다. 라운드넥 티셔츠를 대체해줄 기본템. 그리고 카라 니트는 적당한 파임의 오픈 카라로 깔끔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투팩의 구성이라 하나씩 고르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컬러웨이는 카라 니트는 9가지, 라운드넥은 4가지로 여기에 좋아하는 컬러 하나쯤은 있겠지. 하지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컬러픽은 그레이톤이 은은하게 도는 블루와 톤 다운된 아이보리인 오트밀 컬러 예뻐 보였습니다. 카라 니트는 확실히 단정, 깔끔한 맛이 있어서 출근 룩 혹은 깔끔한 TPO에 입어주시면 될 것 같고 라운드넥은 정말 티셔츠처럼 편하게 루즈한 팬츠 혹은 반바지랑 매칭하면 여름 코디 끝이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케이블 버전 하프 니트들입니다. 기본 반팔 니트는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케이블 짜임이 들어간 거 하나 영입해주면 요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 코튼 아크릴 혼방의 부드러운 터치감에 앞 제품과 비슷하게 얇은 두께감, 마찬가지로 적당한 세미 오버 실루엣에 텐션감도 적당하니 밑단 너입 연출 가능하고요. 케이블 짜임이 얇게 들어가줘서 너무 볼드한 느낌을 주기보단 클래식하면서도 은은한 느낌. 총 5가지 컬러웨이로 골라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만 클래식하면 떠오르는 네이비, 아이보리 이런 색감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클래식한 모드 살려서 코튼 팬츠류랑 매칭해주시면 완전 깔끔 남친 룩의 정석, 좀 더 캐주얼하게 연청 데님, 워크웨어 무드의 팬츠랑 입어주셔도 예쁘게 입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골라. 아! 오케이. 다음은 핫지 버전 하프 니트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얇은 반팔 니트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셨다 하신다면 핫지 짜임 니트들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매트한 쾌적한 터치감으로 적당히 쫀쫀한 텐션감도 좋았고 말씀드렸듯 앞서 소개드린 니트들보다 살짝 도톰해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우 더워 이런 정도의 두께감은 아니에요. 니트가 좋은 게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쐬면 바람이 구멍 사이로 줄줄줄줄 앞서 보신 제품들과 같은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카라는 자기 단추로 들어가줘서 은은하게 포인트도 챙겨줬더라고요.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제픽은 묵직하게 톤 다운된 카키와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입기 좋을 블랙. 요런 니트 하나 있으면 활용도 만렙으로 깔끔한 데이트룩부터 캐주얼한 무드까지 휘뚤마뚤 입기 좋은데 지적이면서 우아한 느낌 폴폴 풍기면서 입어주시거나 반바지랑 매칭해서 꾸러기 바이브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아이고. 다음은 가먼트 다인 카라 하프 니트입니다. 제가 이 제품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니트의 워싱 못 참지. 따끈따끈 신상인데 촬영 시에도 샘플밖에 없어서 샘플 주세요. 할인해 주세요. 코튼 100 원단의 워싱 과정을 거쳐줬어요. 터치감은 부드럽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기 좋을 얇은 두께감입니다. 전체적으로 히끗히끗 물 빠져서 빈티지한 맛 물씬 나면서 적당히 여유있는 세미 오버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 텐션감도 좋아 밑단 너입 연출도 가능하고요. 카라로 깔끔함까지 가져갈 수 있는 완전 야물딱진 아이템. 평소에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하나쯤 가성비를 고려해주면 좋겠네요. 할인가에 고고하세요. 총 4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신상 궁금한 건 못 참죠. 다 가져왔어요. 좀 더 쉽게 입으실 블랙과 네이비는 이렇게 빈티지한 워싱감의 데님이나 나일론 팬츠와 찰떡이고 포인트 컬러를 입기 좋을 이 컬러들은 좀 더 화사하게 밝은 컬러의 팬츠나 반바지랑 입어주셔서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원더쿨 크리즈 원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름에도 더워 죽어 죽어도 긴 바지 저야
폴리움 방의 텍스처감이 있는 부드럽고 찰랑이는 원단감의 두께감은 얇습니다. 아이보리 컬러는 센스있게 안쪽에 메쉬 원단 덧대 있어서 비침겹장 없지. 허벅지 원턱 여유롭게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실루엣에 적당히 발등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원단감 때문에 심플한 코디도 심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허리는 전체 밴딩, 안쪽으로 조절 가능한 스트링이 있어서 편하게 조절 가능하면서 겉으로 봤을 땐 벤트고리가 있어서 허리 밴딩 숨기기도 가능. 총 3가지 컬러웨이, 무난한 블랙, 그리고 여름 시즌 밝은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아이보리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올블랙으로 입어주셔서 원단감 포인트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치 호텔 리조트가 있는 그런 여유로운 무드로 체크셔츠랑 매칭해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원더쿨 나일론 파라슈트 카고 팬츠입니다. 나일론백 촉촉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얇은 두께감으로 허벅지 쪽 원턱 잡아 풍성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무릎 쪽 투턱으로 입체감도 살려주면서 발등 위로 적당히 곱창지는 기장감. 입체적인 실루엣이 포인트가 되는 팬츠에 허벅지 쪽에 포켓이 들어간 카고 팬츠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서 이것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일론 팬츠 전체 허리 밴딩이 많은데 이건 앞쪽은 일반 지퍼 다 달려있고 뒤쪽만 밴딩. 밑단 스트링 조여서 조거 실루엣으로 연출도 가능합니다. 컬러웨이는 파라슈트 팬츠 4가지, 카고 팬츠 5가지로 이런 나일론 팬츠는 차콜 카키 활용도 좋을 것 같네요. 물 빠진 컬러감의 상의류와 같이 입어서 살짝 빈티지 레트로한 감성. 바지 실루엣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기에 이런 심플하게 티셔츠에 볼캡만 하나만 써줘도 이제 감성 있잖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키미픽, 키뮤와 가성비 제품들 키미픽, 키뮤와 멈춰! 여름 시즌 옷에 큰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은근 여기 투팍 구성이 현명한 소비하니까 제가 열심히 쫄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럼 금방 더워질 여름을 위해 예쁜 제품들 계속 리뷰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건 진짜 예뻐. 원신감 진짜 미쳤어. 이건 내가 입어야지.